번개콩입니다. 20번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연구 들은 복수죠. 쇼에서 들으면 안 돼요. 복수동사예요. 자, 최근 연구 들은 보여주는데 몇몇의 흥미로운 발견들을 자, about 습관의 형성에 대해서 자, in 이러한 연구도 아니겠죠. 이 습관 형성의 연구들에서 학생인데 성공적으로 얻었던 하나의 긍정적인 습관을 얻었던 학생들이 주어 보고했어요. 더 적은 스트레스를 긍정요인, 더 적은 충동적인 소비를 긍정요인, 자, 그 다음 더 나은 식사의 습관들을 또 얘도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감소되어진 카페인의 소비를 또 긍정, 자, 그리고 더 적은 시간의 소비인데 spend 시간 돈 DING, TV를 보는데 보내는 시간이 더 적어졌고, 자, 그리고 심지어 더 적은 dirty, 더러운 접시에, 뭐 싹싹 먹었는가 봐요 지금. 그래서 뭐요, 하나의 좋은 습관의 형성이 어땠다? 긍정을 가져왔다. 자, 그래서 해석 잘해야 되는데 KBO에서 유지해라의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이 유지해라, 뭐 계속 이래라, 하나의 습관에 충분히 길게 enough의 위치 주의하시고 명령문 엔드죠. 그럼 해석은 그러면이죠. 명령문 오할 때 그렇지 아니면이고. 자, 그러면 자, not only, 나 때문에 동사 주어 도치시켰어요. 자, is 뭐가 하나의 습관이 does become easier, 쉬워질 뿐만 아니라 but so do, so 동사 주어 도치죠. 얘도 마찬가지다 뜻이요. So do I처럼, 나도 그래처럼. So do, do가 들어간 이유는 뒤에 복수예요. 다른 것들도 as well, 또한 더 어떻게 된다? become easier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해석이 다른 것들도 쉬워진다. 하나를 잘하면 딴 것도 잘한다. 자, this is why 들어가요. 이유예요. 자, 이것이 왜? 자, those 일반 주어죠. those people 줄임말이에요. 사람들인데 라는 뜻이에요. 자, 묶여요. with right habits, 올바른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복수니까 또 복수 동사에 seem 나왔어요. seem to 동사 원형. 자, 하는 듯해. 자, better than others 나오네요. 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하는 듯해. 자, they 해석은 그들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 하나의 습관을 잘 형성한 사람들은 are doing, 하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regularly, 정기적으로 하겠죠. 습관이 들었으니까 똑바로. 자, 그럼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빈칸 주의하시고 뭐든 다른 것은 easier, 쉬워져. 하나만 잘해도 딴 것도 잘하게 된다. 이게 주제겠죠. 답은 5번. 하나의 좋은 습관 형성은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 그래서 20번 마치겠습니다.